지난 15일 또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계는 이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시급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상품권 형태의 바우처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상당수 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초 소외계층을 위한 대변지인 장애인 신문이 천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장애인 신문의 지난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TV 뉴스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또 한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언제쯤 정부는 정신을 차릴까요? 사회복지단체 실무자들이 긴급하게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논산시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업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평소 업무 과중으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살은 올해만 네 번째 발생한 것으로 사회복지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15일 오후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배드레터 효과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회의에 참여한 직능단체 실무 책임자들은 잇따른 자살의 원인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 업무가 인력 수급 대책이나 전문성 진단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쏟아지고 있으며 신규 복지 사업들까지 집중되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재선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과거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했으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까지 나와 일을 해야만 주어진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절실한 상황.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깔때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배치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 대부분이 아이를 위해 양육수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상품권 형식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0에서 5세 영유아를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 10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현금 지급 방식의 양육수당을 서비스 이용권 형식의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정은 현금 대신 기저귀나 분유 등의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만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많은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에서 2,6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법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사용 용도와 만족도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5%가 기저귀나 분유 등의 아이 물품을 사는 데 양육수당을 사용했고 이어 아이 이름으로 된 저축에 쓰는 경우가 17.7%, 돌봄비용 12.9%, 교육비 4.4%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바우처 제도에는 85.5%가 반대한다고 했으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매 품목이 정해진 카드보다는 사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근본 설문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 부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양육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강의 기량을 갖고 있는 국내 보치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2013 동문 보치아 리그가 개막했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동문 보치아 리그가 지난 15일 동대문구청에서 개막식을 갖고
2013년 리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1년 리그 형식의 장애인 스포츠 사업으로 시작한 동문 보치아 리그는 참여팀을 점차 늘려가며 보치아 저변 확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문 보치아 리그를 통해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독립적인 기부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통합 리그가 준비되며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자조 모임과 자립생활센터 등 23개 팀 9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운영으로 진행되는 동문 보치아 리그. 선수들의 성장한 경기력과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계 역사와 함께한 장애인 신문이 어느덧 1000호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최초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장애인 신문의 지나온 발자취를 함께 보시죠. 1989년 1월 26일 장애인 신문 첫 지면 발행.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대변지로 지난 25년을 걸어왔습니다. 장애인 신문은 장애인 복지의 변천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대표 언론으로서 장애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장애계와 사회복지계 변화의 중심에는 늘 장애인 신문이 서 있었고 올해로 드디어 1000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 장애인 신문 창간 1000호를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 그때 초창기의 직원들은 정말 고생은 많이 했어요. 이사도 한 15번 가까이 다녔고 그러면서 이 장애계에 지금 다 중심축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 있는 임직원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 1000호를 맞이하기 전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장애인 신문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87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여동생이 파킨슨병을 걸려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 최초로 곰돌이 장애인 올림픽을 하게 됐어요. 88 올림픽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신문을 창간하게 됐는데 그때 임직원들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이사도 다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임직원들이 지금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지금 장애계의 중심에 서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 지금 계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끝으로 장애인신문 앞으로 더 많은 영광적인 기록들을 남길 텐데요. 장애인신문 독자들과 복지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장애인신문이 1000호에 와 있는데 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요. 또 방송은 시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왔는데 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그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시청자나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내가 보는 신문이요, 내가 듣는 방송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이요, 우리 신문이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서 가면은 이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독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이번 계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장애인신문 창간 1000호를 기념해서 인터뷰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치과에 방문하면 매년 1회 한해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매년 1회 한해 스케일링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 13,000원의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아울러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부분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오는 2014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며 2016년까지 매년 대상 연령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가 더 나은 방송과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존 시청자위원회 추가 시청자위원 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위촉된 시청자위원은 OBS 경인TV 조춘식 편성국장, TBN 한국교통방송 권영원 본부장,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 중앙대학교 재활의학과 김동규 교수,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안정근 회장입니다. 시청자위원들은 2013년 5월부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복지TV의 프로그램을 심의 감독하고 시청자의 의견 수렴과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 세계 육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대륙 아프리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미지의 땅인데요. 아프리카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이 관객을 찾습니다. 원시 부족사회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아프리카인들의 역사를 한편의 뮤지컬에 담았습니다. 억압된 현실을 도피해 연일 뮤지션들이 몰려들던 술집에서는 자유로운 재즈와 스윙이 넘쳐 흐르고 클럽에서는 힙합과 디스코 같은 현대음악과 춤이 어우러집니다. 흑인 연기자들의 가스펠 합창 장면 또한 공연의 백미.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행복을 노래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가슴찡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제작진은 각 장마다 다른 장르의 음악과 이야기를 배치시켜 흥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뮤지컬 우모자의 핵심은 바로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배우들의 스토리입니다. 끼와 재능은 넘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이 우모자의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적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우모자가 공연 투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난 수익을 통해서 남아공에 있는 가족들에게 집도 제공해주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2003년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 작품은 올해로 내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배우들과 감독들은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관객들과 한국에서 보여주는 따뜻함과 친절함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연을 본 후 받은 긍정적인 영향력이나 감동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남아프리카인들의 인생과 굴곡이 담겨있는 뮤지컬 우모자. 이번 주말엔 남아공 역사를 관통하는 열정적인 음악과 춤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15년 전 유괴범죄로 딸을 하늘로 보낸 하경은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인 청호에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눈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한철이 나타나고 15년 전 사건과 똑같은 범죄 수법에 청호는 사건의 범인이 15년 전 그 녀석임을 직감하는데 추리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반가워할 작품이 나왔습니다. 김상경, 엄정화 등 충무로의 보석 같은 배우들이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탄탄하게 만들었는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 이후 오랜만에 형사역을 맡은 김상경은 이야기의 전개는 물론 감정 완급까지 조율하며 영화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안전지상주의 아빠 그루그 때문에 동굴 주변을 떠난 적이 없는 크루즈 패밀리. 하지만 어느 날 동굴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크루즈 패밀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난생 처음 세상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동굴에서만 생활하던 크루즈 가족이 동굴이 무너지면서 인류 최초의 모험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크루즈 패밀리. 모험과 호기심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 안에 부모와 자식의 갈등까지 녹여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엠마 스톤, 라이언 레이놀즈 등이 목소리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에 걱정했던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제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승하차 보호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신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두 배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 아이들을 아찔한 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승하차 안전보호기. 일명 천사의 날개가 경기도에 처음 도입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도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승하차 보호기 1,500개를 기증했습니다. 날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호기가 부착된 차량의 문을 열면 안내 문구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차 문 앞에 붙은 것이 승하차 보호기입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의 이를 알려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는 현대자동차,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홍보와 캠페인 활동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건널목 신호등 각종 표지 모든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도 교통사고 낫지 않고. 이번 승하차 보호기 설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 장애 아동이 동물과 교감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동물 매개 치료. 이 제주시에서는 말을 타면서 재활 치료를 하는 승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하는 승마 치료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시 도평동의 작은 목장으로 아이들이 속속 몰려듭니다. 말을 탈 채비를 하는 이 어린이들은 재활 치료를 위해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김근수 장애인 재활승마봉사대 회장은 이들에게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봉사가 올해로 10년째가 돼 전국에서 5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치료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 친구들하고 했을 때 효과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한 장애아는 꾸준한 재활승마로 이제 혼자서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의 승마 치료가 한 장애 아동에겐 마법을 부린 셈입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첫 한 다섯 발자국 이렇게 첫날 걸었는데 그때 가장 이제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날은 뭐 부모님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에서 재활 승마 과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제자들은 전국으로 퍼져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혼합해서 다 감사하시죠. 그래, 선생님한테 해줄 말 있어? 딱 한마디겠지만 감사합니다. 특별한 지원 없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김 씨와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아이들의 천사 같은 눈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를 멈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희망과 기적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부가 얼마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봐서는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듯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랫돌 빼내 윗돌 개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문'의 천호를 발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사실 우리 사회 단체도 많지 않았고요. 몇 안 되는 그 장애인 언론 중에 이제 장애인 신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고 들어가서 되게 의미를 갖고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새 천호 발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언론의 이제 기능을 이제 해오면서 다양한 장애 문제들을 알려내고 또 개선에 이바지를 하셨는데
하는데 지금까지 무려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오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20년 동안 또 건재하고 그와 함께 우리 사회 또 장애인의 인권 수준도 또 훨씬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네.